안녕하세요. 마마도공입니다. 오늘은 또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컨셉은요. 제가 레슨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구 동호회라고, 저 까치산 당구 TV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점자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든지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서, 동호회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고점자는 실전 게임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홍돈이라는 2000점에 굉장히 고점자죠. 그분이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영상을 제가 편집 없이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는 거를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시기 전에, 자, 오늘은 제가 레슨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수다도 떨고, 자, 봄도 왔어요, 봄. 제가 마술을 또 잘해요. 마술을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시죠? 손가락. 자, 손가락이 떨어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손가락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다시 붙여주고, 떨어지고, 붙여주고. 자, 즐거우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죠? 자, 오늘은 제가 레슨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또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로 먹는 거 아니고요.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프닝 멘트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거 하냐 마시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맞춰보세요. 요거 끝날 때까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자,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 편하게 좀 앉아서, 허리가 좀 요즘에 아파요. 하도 쇼츠에서 제가 막 때리고 하니까 사고 근육도 없어져 버리고, 어쨌든 자, 봄은 왔고, 자, 이제는 봄옷으로 또 갈아입을 때가 됐네요. 자, 어쨌든 한번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렛츠! 고! 고점자들의 포지션 플레이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고점자들의 포지션 플레이. 자, 이번 배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장축을 이용해서 힘 조절을 해서 모아치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인적구를 살짝 끌어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겠죠? 다시 올려주고. 슬로우로 일단 각을 만들어주고요. 자, 아래쪽 공을 각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래쪽 공을 약간 찍어치기를 해서 이적구 쪽으로 힘 조절을 살짝 해줬고요. 자, 반대편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얇게 붙여주고요. 자, 이번에는 키스샷을 이용할, 약간 찍어쳐서 이적구를 끌고 오는 그런 샷을 구사를 했고, 또 갖다 붙여놓고 또 트라이앵글로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네요, 배치라고. 자, 얇게 치면서 또 이적구 쪽으로. 지금 이 고점자들의 포지션 플레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갖다 붙여놓고요. 또 이적구 쪽으로 또 컨트롤 하고요. 또 갖다 붙였죠. 또 반대쪽으로 끌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역회전을 살짝 주고 이적구 쪽으로 또 컨트롤을 했고요. 자, 방향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이 공은 어떻게 구사를 할까요? 자, 먼 공을 바라보고 찍어치기를 해서 힘 조절을 해서 반장으로 해서 1, 2적구 동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모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끌어치면서
자, 쫑쫑을 이 적구에 쫑쫑을 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쫑쫑을 내줘야 이 적구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코너 각 쪽으로 왕 쿠션을 이용해서 두 공을 이쁘게도 모으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살짝 붙여주고 이번에는 또 아, 1적구를 또 끌기 위한 작업을 또 한 거죠. 자, 2적구 쪽까지 또 힘 조절을 조금 약했습니다. 조금 약했어요. 자, 힘 조절해서 2적구 쪽으로 또 올라오는 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또 위에 공이 각이 잘 서주면 아, 위에 공이 각이 안 서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칠까요? 고점자분들은 아, 지금 왕복을 시킬 것 같죠? 세게 쳐서 아, 이거 한 번 더 갔다 오게끔 지금 구사를 하셨는데요. 이거 아쉽게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칠까요? 다른 분은? 자, 일단 빗겨치기를 구사한 것 같아요. 빗겨치기 구사해서 득점. 아, 지금 이 적구가 내일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득점이 되면 굉장히 이쁜 공인데요. 득점이 안 되면 피곤합니다. 회전량 살려주면서 아, 득점 실패.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또 공을 또 주는 겁니다. 스물공으로 쓰자. 그렇죠. 저렇게 내일에 붙어있는 거 힘조절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을 주게 됩니다. 자, 이 공은 자, 왕쿠션을 이용해서 슬로우로 또 갖다 붙여줬고요. 두 공이 도망가질 않았죠. 자, 이번에는 안쪽 옆돌리기를 이용할 것 같죠. 자, 투쿠션을 이용해서 득점에 성공. 자, 일단은 모아지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득점 위주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일 확률 높은 공을 선택하는 게 좋죠. 세워치기 역회전 주고 일적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아, 굉장히 잘 쳤어요. 아, 근데 이 적구가 내일에 붙어 있어서 요게 좀 애매한데 아, 잘 쳤고요. 자, 요거는 원쿠션을 이용해서 자, 임팩트만 가볍게 주겠죠. 자, 이 적구 쪽으로 또 공을 유도를 했고요. 여기에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데 찍어치기도 있고 비껴치기가 지금 얇게 들어가 키스가 났는데 득점됐습니다. 아, 저게 쫑쫑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다시 찍어치기 구사해서 가볍게 갖다 붙여주고요. 이제 끌 수 있는 각을 만들겠죠. 자, 한 번 더 치고 끌어들일 것인지. 자, 끌 수 있는 각을 만들었어요. 아, 잘 만들었네. 약간 왼쪽으로 쏠려서 자, 이 적구의 왼쪽 부분을 노리는 것 같아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 적구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노려서 일 적구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공이 굉장히 이쁘게 섰죠. 자, 1적구를 좀 밀어줘서 2적구 쪽으로 득점. 자, 세리가 만들어졌네요. 세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쫑쫑을 내야 되겠죠. 쫑쫑 내서 또 하나 갖다 붙여놓고 또 아래공 쫑쫑을 내서 올리고 지금 면이 보이면 또 슬로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면이 보이면 또 슬로우로 갖다 붙이고요.
또 각을 또 세리 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슬로우로 또 갖다 붙이고요. 자, 일적구를 살짝 밀어주면서 또 각을 그대로 만들고요. 자, 슬로우로 또 붙이고요. 또 일적구 끌어올리겠죠. 살짝 종으로 해서 올리고 또 위에 공 살짝 밀어주고 또 올려주고. 자, 이렇게 세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쿠션인데요. 자, 접시로 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자들인 다득점을 이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전 게임에서 고점자분이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는 영상을 제가 실전 게임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최소 두세 번 정도는 당구장에서 한 세네 시간 정도는 좀 즐기셔야 당구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쇼츠들 많이 찍고 또 3구 쇼츠도 많이 찍고 그걸 레슨 영상을 하고 찍고 이러다 보니까 당구 감각, 사구 감각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구에 대한 당구 근육을 조금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서도 제 영상도 있지만 물론 다양한 또 유튜버들이 있어요. 사구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400까지는 제 생각에는요, 400까지는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갈 수 있는데 400 이상부터는 조금 기술, 어느 정도 기술을 좀 배워야 뭐 당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즐거운 당구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와, 오늘 제가 앉아서 하니까 되게 편한데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좀 싸가지 없다. 아, 저 마마동은 진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게임을 하는 영상을 제가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당구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종 알람 알람.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댓글 쫙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